네, 안녕하세요. 제이제이입니다. 네, 오늘 저번에 이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싱크대 보호라고,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렇게 배수관을 제가 미리 지금 설치를 해놨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배수관. 배수관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쪽으로 이게 배수관을 설치했고, 그리고 이제 청수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물을 받아왔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물탱크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제가 미리 이렇게 구멍을 뚫었었죠. 여기다가 호스를 집어넣겠습니다. 호스를 끝까지. 그리고 이 고정한 스트랩으로 통수통을 고정하겠습니다. 고정을 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총수통하고 오수통이 연결됐고, 총수가 얼마 있는지는 이쪽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디자인을 했고요. 지금 물이 요만큼 남아있네요. 그러면은 이제 한번 수전을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워터펌프 작동시키고요. 네, 아주 물이 잘 나옵니다. 배수도 잘 되고요. 물이 새는 것도 없습니다. 작동을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싱크대는 이제 가스버너도 나중에 제가 테스트 해볼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에 이렇게 마기가 있죠? 이쪽에 알루미늄 판이 필요할지 안 필요할지는 제가 직접 해본 그 실험을 해볼 건데, 제 생각에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아요. 이 불하고 거리도 멀고, 어차피 불은 이쪽에만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문제 될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꼭 테스트 해가지고 테스트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요. 전체적인 리뷰는
다음에 제가 전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컨셉으로 제가 만들었는지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하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이렇게 수전 연결, 그래서 물탱크 청수 연결을 했고요. 네, 작동도 잘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 추가해서 제가 보여드릴 건데, 지금 요 싱크대를 외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제가 생각하고 만들었는데, 지금 이렇게 외부에서 서가지고 일단 높이는 괜찮고요. 제 키하고 높이도 괜찮고, 이렇게 열어가지고 간단하게 외부에서도 이렇게 보이시죠? 외부에서도 이렇게 물을 틀어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서만 쓰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에서도 수전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전을 사용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안쓸 때는 뚜껑 닫아놓으시고, 뚜껑도 닫으면은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소리가 전혀 안 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이상 제이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가 더 생각나서, 어제 어떤 댓글에 이렇게 좁은 차에다가 뭐 이렇게 싱크대를 설치하셨냐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 이 싱크대가 차지하는 공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가로가 35cm, 그러니까 사체 사람 한 명이 되지가 않아요. 보이시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이렇게 넓은 장소가 아직 넓은 투명이 시트에 편하게 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좁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시트 포지션을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시트 포지션을 이렇게 앞으로 밀고, 반대쪽도 한번 이렇게 하시면은 정말 넓어요. 이게 지금 영상으로 보여질지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엄청 넓습니다. 아주 넓고요. 제가 이렇게 있어도 될 만큼 이렇게 넓은 공간입니다. 이렇게 넓은 공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쓰실 수 있고요. 넓죠? 그리고 이렇게 앉아서 다리도 이렇게 뻗을 수 있을 만큼, 웬만한 중형 세단 정도 되시면은 여기가 그렇게 좁지 않아요. 이게 앞좌석을 이렇게 앞으로 미시면은 아주 넓고 쾌적하게 싱크대도 쓸수 있고, 이렇게 요리도 할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고, 여기 이렇게 테이블을 설치하시면은 아주 테이블까지 완벽하게 이렇게 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도 켜고, USB 꽂아가지고 뭐 노트북을 사용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여기 이렇게 환기 팬도 있으니까 요리하면서 환기도 시킬 수 있고, 네. 일단은 뭐 공간이 그렇게 좁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나중에 제가 정확한 리뷰는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